17살 박노기는 질풍노도의 시기다. 귀또래 아이들이 그렇듯이 선생님의 말씀보다 부모님의 말씀보다 친구들의 말이 가장 중요했다. 다 좋다 좋다 더더더 더. 야, 수. 야, 우리 심심한데 안경이나 놀릴까? 어, 어떻게? 어, 그래 그래. 아이. 자. 야, 진짜 재밌겠다. 그래 그래. 조용하고 있으라. 어? 야, 안경. 일로 와봐라. 이거 일로 와봐. 어, 왜? 저게 뭐냐 저거? 어? 어디? 어? 뭐? 저기 아, 뭐 아무것도 없는.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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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어, 아씨. 야, 야, 이거 비싼 건데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이거. 아, 나 진짜 미친. 야, 어? 따라온다. 아, 맞다. 이거 못 참는다 이거. 자, 왜? 참아줘라. 어? 네가 놀래켜서 그런 거 아니냐. 참아줘라. 야, 그래도 내가 아, 그래 그래. 그 짱이 또 귀신 얘기 나오면 무서워서 화장실 가는 것도 참잖냐. 이 얘기를 여기서 왜 하는데 지금. 아이, 그니까 좀 참아줘라. 나 한번 참는다. 어? 야, 대신 이거 옷 바꾸자. 아, 어, 안 돼. 이거 고모가 사준 거야. 뭘 고모가 사준. 고모 어쩌라고 그걸. 네가 나 옷을 찢었는데. 야, 잘 어울리네. 정인아. 어, 멋있다. 아, 역시나 끼를 잘 어울린다 이렇게. 야, 야 잠깐만. 이어폰! 어, 야! 그거 이어폰 줘, 그거! 나 이어폰 필요한데 잘 됐다, 이거! 그거 이어폰 줘! 야! 내 옷에서 나왔으니까 내 거지 뭘 줘, 죽이네, 이씨! 아, 그거 어제 산 건데 내가... 어, 잠깐! 어? 왜 지갑이 들어있네? 아, 그 지갑도, 지갑! 아까 무슨 소리야, 놀아. 이거 내 옷에서 나왔는데! 야, 원래 내 옷이었으니까 바뀌어서 네 옷...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야! 짱, 짱, 아무튼 짱! 그... 지갑 줘라. 어? 제 옷에서 나왔으니까 제 지갑 아니냐. 지갑 줘라. 아니 내가 깜빡하고. 그래 그래. 그 짱이 또 여자친구 생일 선물로 길에서 주는 지갑을 줬잖냐. 야, 깨끗이 닦아서 포장까지 했어 줬거든. 아니 그니까 좀 지갑 줘라. 아.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가자라 그러면. 아우 씨. 그 대신 내가 꼽돈 생겼으니까 매 좀 쏜다. 너 뭐 먹을래? 어, 나는 크림빵. 어, 너는? 고로케 고로케. 어. 나는 햄버거. 햄버거? 어. 사주세요 해봐. 뭐? 사주세요 해봐. 그럼 사줄게. 야. 어? 아, 이게 보자보자 하니까. 야, 짱한테 국어를 시켜? 짱이 거진 줄 알아? 아니. 야, 짱이 중국집에서 알바할 때 탕수육 랩으로 싸다가 탕수육 두 개 몰래 먹었어도 거진 아니야. 알아? 그래 그래. 그리고 짱이 커피숍 가서 주문 안 하고 남이 먹다 버린 컵으로 리필 받았어도 거진 아니야. 어? 그래 그래. 그리고 짱이 주말마다 모르는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몰래 뷔페를 거지처럼 먹어도 거진 아니야. 알아? 야, 그런 얘기까지 어딜 잡아 이 거지 새끼야. 뭐? 아이씨, 가난이 묻었잖아. 잠깐만, 거지 같은 것이 거진 아니야. 짱한테 돌아. 야, 야! 이거 진짜 보자 보자 하니까 정신 못 차리네, 진짜. 나 짱이라고. 정신 차려라, 정신! 와, 저거 진짜 미쳤네, 진짜. 아이, 아, 그래, 정한이도 일진인데 머리 때리는 건 아니지. 뭐? 사과해. 아,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씨. 야, 그럼 남자답게 악수 한번 하고 딱 화해하자. 어? 자. 됐어. 야, 남자가 뭐 이런 걸로 삐지고 그러냐. 아, 삐지긴 누가 삐졌다 그래. 남자끼리 손 잡는 게 이상하잖아. 아, 손 잡. 뭐 우리 시원하게 한번 웃고 끝내자. 됐어. 아, 그럼 뭐 어떡하라고 그러면. 남자 한 대 맞아줘라. 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니냐. 맞아줘라. 그건 아, 네가 그래 저... 그래. 너 맞을래 얘랑 사귈래? 뭔 소리야? 맞을래 얘랑 뽀뽀할래? 뽀뽀 맞을래 얘랑 결혼할래? 때려라 그냥. 아 자, 어우 나. 아. 야, 여기 때. 여기 인천인데 여기 와야. 야. 이게 미쳤나? 빨리 매점 안 가? 매점 가. 알았어. 아니야. 뭐야? 야 여기 때려지 뭘? 박룡아. 뭐야 이거? 호나우딩녀야? 뭐 호나우딩녀? 세상에 이렇게 귀여운 호나우딩녀가 어딨냐? 앙? 여기 있네, 호나우딩녀. 아이 진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들아 얘들아 내가 이상형을 알아보는 심리 테스트를 가지고 왔거든. 오. 이거 해줄게. 정한아, 수지와 한희 중 당신의 선택은? 수지. 수지를 선택한 당신
청순한 스타일을 좋아하는군요. 맞아. 오, 그래? 오, 신기하다. 어. 그래 그래. 찌이와 설원 중 당신의 선택은? 설현. 설원의 선택한 당신 건강한 미인을 좋아하는군요. 오, 맞아. 오, 신기해. 야, 맞아, 나, 맞아. 나는 강록이는 섹시한 딩녀와 귀여운 딩녀. 당신의 선택은? 와, 잠깐만 이게 나 왜 왜 딴 애들 다 걸그룹이고 난 왜? 어? 선택해줘라. 어? 우리도 다 했잖냐. 아 그래 그래. 와, 이건 뭐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 이거. 야, 이건 좀 더러우니까 이거 귀여운 딩녀. 귀여운 딩녀를 선택한 당신 딩녀와 뽀뽀가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군요. 어? 아야야 야, 그러면 섹시한 딩녀. 아우. 어, 섹시한 딩녀를 선택한 당신 딩녀랑 키스가 하고 싶어서 애간장이 타는군요. 야, 다 뽀뽀 뭐 그런 거. 어? 뽀뽀해줘라. 어? 지금 빠져나갈 구멍이 없지 않냐. 뽀뽀해줘라. 야, 얘랑 뽀뽀로. 그래 그래. 야, 너 녹화 전에도 각을 엄청 했잖냐. 아니? 아이, 그러니까 좀 뽀뽀해줘라. 그래. 와. 아. 내가 좋아하는 가글은 민트향이란 걸 알았으면 좋겠어. 자기야.